물을 한 모금씩 잡숫고 예. 이제 우리가 각설이 들어가십시다. 이거 간단해서 금방 배우실 거예요. 잘 불러야지. 그렇지만 심플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꼭 포인트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심플하기 때문에 꼭 목을 써야 될 때는 써야 되는 거죠. 퍼즐 이렇게 이것도 또 동살풀이도 휘몰이처럼 이렇게 쳐도 돼. 하나 둘 셋 넷 일단 사박자만 짚으면 되니까 허절 시구나 시작 허절 시구나 그렇죠 여섯 박을 허절 해갖고 한 마디를 다 보내 그런 다음에 뒷박 뒷장단에서 두 장단을 먹고 가야 돼 그러니까 허절 시구나 하고 세 번째 박에서 시구나가 나와줘야 돼요 시작 허절 시구나 시작 허절 시구나 잘하셨어요 들어간다 들어간다 시작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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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각설이 춘추가 들어간다 시작 각설이 춘추가 들어간다 그렇죠 각설이 춘추가 들어간다 시작 각설이 춘추가 들어간다 웃다 여봐라 순도가 시작 웃다 여봐라 순도가 그렇죠 이내 말을 시작 이내 말을 그렇게 내가 길지 않고 거기 보면은 4분 쉼표가 떡 있잖아 이내 말을 끊어 이내 말을 시작 이내 말을 그리고 하나는 장단을 쳐야지 치고 소리만 안 하는 거지 이내 말을 시작 이내 말을 시작 이내 말을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들어봐라 들어봐라 시작 들어봐라 이렇게 떨어져요 들어봐라 시작 들어봐라 그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유행과 같아 들어봐라 시작 들어봐라 너희나 부모가 너를 나 시작 너희나 부모가 너를 나 시작 너희나 부모가 너를 나 우리나 부모가 나를 나 우리나 부모가 나를 나 그러니까 우리나 부모가 해야 돼 나가 안 내려와 우리나 부모가 나를 나 시작 우리나 부모가 나를 나 고이나 곱게 고이나 곱게 그렇죠 고이나 곱게 고이나 곱게 길러서 이것도 하나 반박 먹고 돌아가네 길러서 시작 길러서 굿 길러서 시작 길러서 아주 좋았어요. 여기가 그래서 장단 갖고 조금 장난을 쳤어요. 그러니까 엿다 여봐라 순도가 이내 말을 들어봐라 너희나 부모가 너를 나 우리 부모가 나를 나 고이나 곱게 길러서 이렇게 됐어요. 시작 엿다 여봐라 순다고 시작 어따 여봐라 순도가 이내 말 그렇게 이내 말을 해 시작 이내 말을 들어봐라 시작 들어봐라 요
요런 것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타로를 잘 치게 돼. 들어가 봐라, 들어가 봐라. 시작. 들어가 봐라, 너희나 부모가 너를라. 시작. 너희나 부모가 너를라. 우리 부모가 나를라. 우리 부모가 나를라. 고이나 곱게 길러서, 고이나 곱게 길러서, 합에서 안 나고 길러서. 반박다시고 길러서. 시작. 길러서, 고이나 곱게 길러서. 시작. 고이나 곱게 길러서.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 그런 간지시해야 돼. 그런 데를 삼간초가, 삼간초당에다 집을 짓고. 오막살이 저기 오, 저 초가 삼간, 초가 삼간이라고 하잖아. 세 칸짜리 집, 제일 단순한 형태의 소박한 그런 저기 뭐야 집이 초가 삼간이니까 삼간초당에다 집을 짓고라고 했잖아. 초당은 초가 집이란 뜻이잖아. 그게 초가 삼간을 삼간초당이라고 해서 바꿔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각설이가 문자 썼네. 그렇죠. 각설이도 저기 드름풍을 만해. 삼간이 장독에다 올려놨다는 거예요. 어디다 올렸다는 거예요? 어디 송가차장이 좀 당간에 앉혔어. 독서 당간에 앉혔어. 그러니까 아, 독서 당간에 앉혔어. 그 말은 어 장독에 앉혔다는 거야? 아니야. 그것이 아니, 아니라 독서당. 서당. 공 그죠 공부시키려고. 이래봬도 지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자기가 독서 당간에 앉아본 놈이라 이거요. 참 원래 각설이들이 풍이 좋게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배웠습니다. 이 입으로 풍담을 안 치면 지가 멋으로 올 거요. 뭐 멋이 있어. 입치 가진 것은 입밖에 없는데 이게 입으로 저 풍 치는 거지. 독서당간에 앉아본 놈이 그렇게 거지짓거리하고 다니겠어? 어? 난 이건 잘 배워야 될 것 같아. 다른 건 몰라. 담벼 이건 배워야 될 것 같아. 어디 가서 이거 하나 하면 삼간초당에다 집을 짓고. 시작. 삼간초당에다 집을 짓고 독서당간에 앉혔소. 시작. 독서당간에 앉혔소. 진주나 기생 진주나 기생 디에미. 외장 정장에 외장 정장에 무그거걸 안고. 여기가 쪼개라. 외장 정장에 무그거걸 안고. 정 이거 이렇게 좀 어려워. 외장 정장에 무그거걸 안고. 시작. 외장 정장에 무그거걸 안고. 진주나 담강에 떨어져서. 시작. 진주나 담강에 떨어져서. 만세 요정에 빛난. 여기서 만세 새 앞에도 그 반동강이 짤이 있지. 그러니까 그거 딱 끊어줘야 돼. 그 다음에 애 앞에도 반동강이 짤이 있어. 그러니까는 쉼표라는 것이 저기 뭐야 뒤에 붙은 쉼표는 있으나 많아요. 왜냐면 저기 뒤에 붙은 것은 만약에 반박자를 소리를 내고 반박자를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잖아. 그러면 헙 이렇게 돼갖고 그러면 허나 많아요. 헙 허나 헙 허나 똑같다. 근데 앞에가 붙은 것은 그렇지가 않아. 헙 하고 헙 하고는 틀려. 헙 하고 헙 앞에서 내고 헙 김새. 이건 뒤에는 붙어나 많아요. 근데 앞에서 붙어야 이놈이 효과가 나. 헤 이렇게 돼. 헤파파파파파 이렇게 되는데 뒤에서 이제 붙으면 이게 반박을 하고 뒤에 반박을 싫어하면 팝팝팝팝 이 허나 많아요. 그냥 안 치는 거나 똑같아. 팝팝팝팝 하면 돼. 팝팝팝팝팝 하면 되는데 파 이거는 파파파파파파파 이렇게 돼. 그 앞에서 딱 쳐줘. 파파파파파파 이게 딱 나타나.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해. 그래서 다 앞에 붙은 거예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읽어요. 이게 없어 맛이 안 나. 만 새 앞에 있으니까 만 새 유전 네 이렇게 만 새 유전 네 시작 만 새 유전 네 유전은 필요 없지. 유전은 그냥 다 해.
만세 유전대 시작 만세 유전대 시작 만세 유 진짜 천천히 만세 유전대 시작 만세 유전대 애를 민정하면 안 되지 만세 유전대 시작 만세 유전대 시작 만세 유전 네 시작 만세 유전 네 그렇죠 항상 이 애가 조금 늦은 단계 좋게 빨리 나와야 돼 만세 유전 네 이렇게 나와야 돼 시작 만세 유전 네 시작 만세 유전 네 빛나네 만세 유전 네 빛나네 붐바 붐바 잘 온다 시작 붐바 붐바 잘 온다 잘 온단데 잘 온다 해도 돼 잘 온다 시작 잘 온다 하고 뒤에도 딱 끊어주라고 하더라고 잘 온다 잘 온다 시작 나 그렇지 잘 온다 시작 잘 온다 딱 끊으래 그래야 세련미가 있다네. 허절시구나 시작. 허절시. 아니야. 나 이거 저기 이렇게 쳐. 한 박자씩 치는 게 허절 이렇게 시작. 허절시구나 들어간다 시작. 들어간다 각설이 춘추가 들어간다. 각설이 춘추가 들어간다 어따여 봐라 순도가 어따여 봐라 순도가 이내 말을 들어봐라 이내 말을 들어봐라 심표 해줘야 돼 이내 말을 시작 이내 말을 들어봐라 너희나 부모가 너를 낳으시다 너희나 부모가 너를 낳아 너를 낳아 너를 낳아 이거 전라도 각설이니까 너를 낳으면서 이렇게 떠는 음이 밑에 거기서 너 해서 그 밑으로 내려온 음이 떨어지는 음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줘서 각설이 타령이라 저기 전라도인 것이요 전라도 째를 해줘야지 너희나 부모가 이런데 이렇게 해줘야 꺾고 떨어지고 오는 데가 있어야 전라도 각설이지 시작 너희나 부모가 너를 낳아 우리나 부모가 나를 낳아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 고이나 곱게 길러서 고이나 곱게 길러서 삼간초당에다 집을 짓고 시작 삼간초당에다 집을 짓고 독서당간에 앉혔소 독서당간에 앉혔소 진주나 기생 니에미 시작 진주나 기생 니에미 그 기생하고 느리지 말고 기생 이렇게 진주나 기생 니에미 이렇게 시작 진주나 기생 니에미 외장 청장에 목을 안고 외장하고도 뛰어 외장 청장에 목을 안고 목을 안고 목을 안고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거죠 이것이 이 전라도 각설 중에서 여기 이 군데가 제일 어려워 니엠이라는 게 지 엄마라는 거잖아 예. 예. 와, 이거 정말 지라네. 그렇지. 이게 적이니까. 각설이. 예, 각설이니까 쌍시로 약간은. 예, 외장 청장에 먹으라고. 그리고 청장 외장 청장이라고 하면 안 돼. 구했다는 얘기 아니야. 외장만 왜 저기 아. 나라를 구했어. 아, 잠깐만. 외장 청장. 이게 청나라 사람이야? 외장은 청나라 사람. 저 외장이잖아. 외장. 네. 그 외나라 사람. 네. 근데 이 청장은 가등청정. 가등청정이지 그저 외장청정이야 그러니까. 가등청정이야 갓도 기운마사 그거 안고 그렇게 해서 저기 했잖아 그 저기가 논개가 그러니까 예
가등청정, 그죠? 가등청정이죠. 가등청정을 꼭 죽인 건 아닌데 거리 갖다 붙여버렸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임진왜란 때 활약을 많이 했잖아. 제일 많이 한 활약은 가등청정, 가또 기호마사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붙였어. 그러니까 나... 외장. 그게 왜냐면 각설이니까 본데 없어. 본데 없고 약간은 상스럽고 그다음에 주어주는 풍월로 여기다 붙여. 개다리 쇠다리 붙이는 거야. 팀이는 거지. 그리고 이게 논리 정연하면은 그게 뭐 각설이야? 서당 선생님이지. 독서당간에 지대로 앉은 거지. 이건 독서당간에 앉아보지도 않았어. 어? 그러니까 외장 정장이라고 지 맘대로. 나건동이 안 와본 사람이야. 그렇지. 나건동도 안 와봤어. 그래. 독서당은 무슨 독서당간에 앉아. 그지? 매장 청장에 부그그그란 꽃이장. 매장 청장에 부그그그란 꽃. 진주나 담강에 떨어져서 시작. 진주나 담강에 떨어져서 만세 유전에 빛나네. 만세 유전에 빛나네. 붐바 붐바 잘 혼다. 붐바 잘 혼다. 아주 잘했어. 이제 재밌어. 이제 경상도 각설이 마저 배워갖고 막 우리가 붙여서 신나게 하게. 이제 경상도 배운다. 비슷해.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뭐 여기를 막 뭐 이렇게 쿠세시 그냥 막 이렇게 씩씩하게 잘하시더구만은 나는 그냥 시작. 내가 또 할게. 허절시구나 시작. 허절시구나. 그 다음에 들어가고 간다. 들어가고 간다. 들어가고 간다 시작. 들어가고 간다. 절시구나 들어간다. 절시구나 들어간다. 얼시구나 들어간다. 얼시구나 들어간다. 조금 멋대가리 없이 뻣뻣하게 해줘야 돼. 쭉쭉 뻗어서. 아, 이거 전라도가 좀 살다 와야 되겠는데. 그러니까는 이거는 경상도니까 뻣뻣하게. 이게 뻣뻣하게 해야지. 얼시구나 들어간다. 또 좀 무뚝뚝하게. 이게 여기서 우리끼리지만 경상도 보리문디란 말이 있잖아. 일종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타협을 모르고 자기 주장대로 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간사스럽게 하면 안 돼. 무뚝뚝하게라는 뜻이야. 얼씨구나 들어간다. 시작. 얼씨구나 들어간다. 절씨구나 나오신다. 무뚝뚝하게. 절씨구나 나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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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가 춘절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것도 반박 먹고 가는 거 있지. 왠가 왠가 춘절이 시작. 왠가 춘절이 들어간다. 다도 짧게. 왠가 춘절이 들어간다. 뒤에 끊어줘야 돼. 시작. 왠가 춘절이 들어간다. 오동장농 깨끼장농. 오동장농 깨끼장농. 둘이나 볼라고. 둘이나 볼라고. 시작. 둘이나 볼라고. 주었더니 혼자 보니 웬일이냐. 혼자 보니 웬일이냐. 붐바 붐바 잘 혼다. 붐바 붐바 잘 혼다. 그치? 깔끔하게. 세상에 오동장농 깨끼장농 둘이 보려고 주었대. 아이고 꿈도 야물짝죠. 꿈도 야물짝죠. 그지? 둘이 보려고 마누라 땡이하고 둘이 보려고. 근데 마누라가 안 생겼어. 안 생겼어. 그게 혼자 봐. 얼마나 아, 재밌어. 그 말이야. 그 말이요. 오동장농 깨끼장농. 그래서 오동장농 깨끼장농. 옛날에 오동장농 깨끼장농은 얼마나 이쁜 장농이요. 어? 얼마나 이뻐. 주었더니. 오동나무였을 거 아니야. 오동장농. 당연히 오동. 옛날에 깨끼장농은 다 저기. 깨끼장농은 또 뭐야? 아이고 오동장농. 잘 다듬어. 그렇지 그렇지. 오동장농. 깨끼장농은
저기 뭐야 그 기법이야 만드는 기법이고 오동은 소재야 오동장롱 깨끼장롱이야 근데 오동장롱을 깨끼장롱으로 만든 거야 깨끼는 우리가 깨끼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음새가 안 보이게 안으로 들어가게 잘 만들어 오시 깨끼 오셔 그래갖고 너무 고와서 뒤집어 입어도 옳게 입은 것 같아 그게 깨끼요 근데 이렇게 이음새가 안 보이도록 잘 만든 거요 천인무봉. 고급 장르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주셨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못쓰게 된 놈 주셨지. 누가 좋은 놈 주셨어. 어디가 귀가 달챙이가 생겨도 생겼지. 그거를 주셨어. 오동장놈 깨끼장놈 어디가. 둘이 보려고. 그것도 둘이 보려고. 깨끼장놈도 아니었어 이거. 이거 스토리가 분명히. 깨끼장놈을 누가 버리겠어. 대를 물려. 아이고 참 귀여운 사람. 귀여운 진짜. 저 품바 진짜 풍이 센 귀여운 품바 나 귀여워 죽겠어 나 이 품바 때문에 진짜 다시 경상도 각설이 몇 번 더 배운 다음에 붙이자고 좀 뻣뻣하게 불러 이쁘게 간사스럽게 부르지 말고 저렇게 뻣뻣하고 퉁명하게 그렇지만 신나게 허절시구나 시작 허절시구나 들어간다 조금 투명해 들어간다 절시구나 들어간다 절시구나 들어간다 얼시구나 들어간다 얼시구나 들어간다 절시구나 나오신다 절시구나 나오신다 절시구나 다 오신다 절시구나 다 오신다 절시구나 다 오신다 구나 똑같아 절시구나 다 오신다 여기서는 이제 나 오신다 그러니까 절시구나 시작 절시구나 나오신다 시작 나오신다 이거요 절시구나 나오신다 시작 절시구나 나오신다 그렇지 왠가 춘절 밥 먹고 왠가 춘절이 들어간다 왠가 삼박 먹고 왠가 시작 왠가 춘절이 들어간다 짧게 끊어 들어간다 시작 들어간다 오동장롱 깨끼장롱 오동장롱 깨끼장롱 둘이나 보려고 죽었더니 둘이나 보려고 죽었더니 여기가 제일 어려워 여기도 둘이나 볼라고 시작 둘이나 볼라고 이게 단조롭지만 음을 다 갖춰서 나 해줘야 돼 둘이나 볼라고 시작 둘이나 볼라고 주었더니 지치가 나름대로는 한이 있어 나름대로는 한이 있지만 경상도 한이라 한이 어설퍼 그러니까 그거 내가 둘이나 보려고 주었더니 시작 둘이나 보려고 주었더니 혼자 보니 웬일이냐 혼자 보니 웬일이냐 아니 보니 음을 만들지 말고 혼자 보니 시작 혼자 보니 웬일이냐 시작 웬일이냐 끊고 붐바 잘혼다 붐바 잘혼다 이렇게 해서 끝낸 거예요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붙여요 허절시구나 시작 허절시구나 들어간다 절시구나 들어간다 절시구나 들어간다
들어간다. 얼씨구나 들어간다. 절씨구나 나오신다. 절씨구나 나오신다. 왠가 춘절이 들어간다. 왠가 춘절이 들어간다. 오동 장롱 깨끼 장롱. 오동 장롱 깨끼 장롱. 둘이나 보려고 주었더니 둘이나 보려고 주었더니 혼자 보니 웬일이냐. 혼자 보니 웬일이냐. 품바 품바 잘 혼다. 품바 품바 잘 혼다. 이렇게 품바 품바 잘 혼다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최소 여러 번 해도 돼. 품바 잘한다. 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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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막 이렇게 막 거기 끌고 애드립 넣어. 애드립을 넣어. 자기 요령껏 애드립 넣어도 돼. 그러니까 소리에서는 소리만 소리에서 이어설 때는 요렇게만 해야 돼. 뒤에도 소리가 있고 앞에도 소리가 있어서 이게 이제 흥보가 중에 있는 거니까 하는 건데 앞에도 소리 뒤에도 해서 소리를 이을 때는 그래 장난질 치면 안 되고 심각하게 하고 요렇게만 딱 깨끗하게 하고 요것만 떼어서 할 때는 붐바 붐바 잘한다. 붐바 잘한다. 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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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할 붐바 붐바 잘한다. 쏘 막 겸서 자기가 막 애드립을 넣어. 괜찮아. 그렇게 하는 거야. 깨끗이 끝내는 것도 괜찮아. 이거는 격조가 있어. 깨끗이 끝나면 깨끗이 끝나면 여운이 남고 그리고 격조가 있고 격조가 있고 원래는 그렇게 해서 딱 끊어버려. 소리에서는 구질 떨면 큰일 나, 혼나. 이런 거 옛날에는 소리에서 어디 이런 거 쓰려. 근데 이제 놀부박을 하면서 나중에 해학적으로 놀부박을 넣으면서 이걸 든 거야. 흥부가에서도 제비몰로 나가고 다 끝이야. 놀부박 하지도 않아. 근데 놀부박에서 이거 나와. 천상스럽다고. 그러면 이제 붙여서 이 전라도 각설이 그 지금 뭐냐 경상도 각설이 막 나가 원래 거기 저기 뭐야 그거 저기가 원래 안일이가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내가 책을 안 갖고 갖고 그냥 오늘 노래만 배우고 안일이는 다음에 이어서 같이 하게. 자 전라도 각설이부터 시작. 허절 시작. 허절 시구나 들어간다. 각설이 춘추가 들어간다. 어따 여봐라 순도가 이내 말을 들어봐라. 너희나 부모가 너를라 우리 부모가 나를라 고이나 곱게 길러서 삼간초당에다 집을 짓고 독서 당간에 앉혔소. 진주나 기생 니의 밀 외장 정장에 목을 안고 진주나 담강에 떨어져서 만세 유적에 빛났네. 품바 품바 잘 혼다. 허절시구나 들어간다. 절시구나 들어간다. 얼씨구나 들어간다. 절씨구나 나오신다. 왠가 춘절이 들어간다. 오동장롱 깨끼장롱 둘이나 보려고 주었더니 혼자 보니 웬일이냐. 품바 품바 잘 혼다. 잘하기는 힘들어. 이게 단초래도 식임새 하면서 장단 지키면서 엇박 지켜가면서 제대로 하는 것은 만만치 않아. 그나마 이게 심플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들어보면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듣기는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러긴 한데 이 가사가 입에 오르지. 붙이기가 힘들고 가락도 뭐 그렇게 저기 막 쉽기는 해도 식임새가 있어 조금씩. 한번 더 해볼까? 가사가 쉬워. 가사는 쉽지.
가사는. 입에 붙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이거 이제 가게에서 한번 불러보실 수 있겠어요? 나 이것도 불렀어. 아유. 이것도. 앞전에 들어가지고. 나 이거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그 별명이 콩새가 맞아. 소울이 아니야. 콩새야. 솔콩이라 그래야 되겠다. 솔콩이야 솔콩. 그건 처음 들었는데. 아니요 나와요. 예, 네, 옛날에 했었죠 이거. 예, 네, 있어. 옛날에 한번 했지 옛날에. 예. 네. 아 우리 했어. 아니, 아니 우리 말고 다른 지금 이 뒤에도 재미난 네. 것이 많어. 재미난 것이 많아 이 뒤에도. 재미난 걸 우리가 합시다. 선생님. 그래서 지금 그래서 해주고 있어. 이거 뒤에도 재밌어. 이거 뒤에도 재미난 거 있어. 계속 재미난 걸 해줄게. 스토리가 있는데 스토리가. 예, 걱정하지 마. 이거 아주 스토리가 아주 그 부항 떠는 게 재밌어. 그럼 부항. 우리 전라도 말로 붕을 부항이라고 하잖아. 부항 떠는 거 재밌어. 맛있어요? 아니 어디 말이 그런 말이 없어. 부항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풀어 올라갈 말이야. 그래 부항. 어 말하자면 풍친다 이거요. 부풀린다는 뜻이요. 부항이. 부항 이렇게 이렇게 부풀리는 거예요. 부항 뜬다고 그러잖아. 그 그것도 마찬가지. 그럼 그 부항이요. 아, 그 부항이 올라오잖아. 그 부항이다 이렇게. 부항 뜨는 거예요. 부풀린다는 거예요. 이건 다 알아. 우리 부항 뜬다고 다 알아. 그리고 얼굴이 부은 사람 부항. 부항 들었다고 그래. 왜 그래? 부항 뜬다고 다 알아. 부항. 아, 편을 갈라 아주 이렇게 반을 이렇게. 그게 아니야. 그건 진실 있는 말이야. 있는 말이요. 부항 친다고. 아니 부항 친다고 하네. 부항 떤다 그래. 부항 떠네. 부항 떠네 그래. 아 참. 거짓말을 갖고. 어. 이거 그래. 그 허풍 치는 것을 부항 떤다고 그래. 우리는 허풍이라고 안 해. 부항이 심해. 왜 그래 부항이야 부항. 아 니에미 슬퍼서 니에미는 니에미 니에미. 경기도라 그냥 점잖아 갖고 아이고 참말로 나 양반하고 못 해먹겠네. 그렇지. 네 엄마 그런 줄. 저 우리 아랫역 아랫역 사람들이 저 경기도 저 양반들하고 못 해먹겠네 참말로. 부항 들었어 우리는 따로. 시어머니가 며느리 불렀다 애미야. 그럼 그럼. 어 나쁠 맘만은 아니여. 애미가 무엇이 나빠. 애비애미라고 다 하는 것이지. 근데 경상도에서도 그래요. 저기 언니 니는 이래요. 예 그려 다요. 엄마 니는 이라고. 예. 꼭 반말이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한단 게. 니는. 아 이걸 어디 가서 써먹어야지. 써먹으려면 더 배워야지. 지금 또 하자. 또 해야지. 자 시작. 허절시구나. 허절 시작. 허절 시구나. 들어간다. 각설이 준주가 들어간다. 이렇게 치잖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친 거야. 각 1박식으로 이게 4박자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치면 돼. 허절 시구나. 시작. 허절 시구나. 들어간다. 각설이 준주가 들어간다. 어따 여봐라 순도가 이내 말을 들어봐라. 너희나 부모가 너를라 우리나 부모가 나를라 고이나 곱게 길러서 삼간 초당에다 집을 짓고 독서 담단에 앉혔소. 진주나 기생 니에미 빼장 정장에 보글거글 안고 진주나 남강에 떨어져서 만세 유정에 빛났네. 품바 품바 잘 혼다. 허절 시구나 들어간다. 절 시구나 들어간다. 얼 시구나 들어간다. 절 시구나 나오신다. 왠가 춘절이 들어간다. 오동장농 객기장농 둘이나 보려고 죽었더니 혼자 보니 웬일이냐. 품바 품바 잘 온다. 품이 내려가. 품바 품바 시작. 품바 품바 잘 온다. 아이고 깔끔하네. 재밌기는 해. 오방세, 나 물 좀 줘요. 오방세? 오방세, 오빠를 오방세. 아.
얌. 아, 근데 참 좀 힘들어서 그렇지. 뭔 힘들어? 재미만 있구만. 이거 잘 안 된다. 아니 그 좋은 거. 이거 첫 번에가 안 돼요. 잠깐만 쉬어. 잠깐만. 앞으로도 많이 불러야 내 것이 돼요, 이거. 어절 부자지. 아절시구나 들어간다. 각설이 춘추가 들어간다. 어따 여봐라 순덕아 이내 말을 들어봐라. 너희나 부모가 너를라 우리나 부모가 나를라 고이나 곱게 길러서 삼간 초당에다 집을 짓고 독서 당간에 앉혔소. 진주나 기생 니에미 외장 청장에 목을 안고 진주나 담강에 떨어져서 만세 유전에 빛났네. 품바 품바 잘 온다. 허절시구나 들어간다. 절시구나 들어간다. 얼시구나 들어간다. 절시구나 나오신다. 왠가 춘절이 들어간다. 오동장농 깨끼장농 둘이나 보려고 주었더니 혼자 보니 웬일이냐. 품바 품바 잘 온다. 이렇게. 아이고. 그러면 순덕이하고 어떻게 해보려다가 잘못됐나? 그러니까 여자 각설이가 순덕이요. 여기? 네. 순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순덕이랑 이루지 못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네 말을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순덕이가 순덕이한테 자랑치는 거. 순덕이가 까칠해. 까칠해. 아이고 그럼 여자 저기 각설이들 얼마나 까칠한데. 이게 순덕이한테 자랑해. 네,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배운 거 독서. 네, 했다. 그래 꼬실라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깨기장농 둘이 보려고 주었거든. 너하고 같이 보려고 준 거야 순덕아. 근데 나 지금 혼자 본 게 이거 어떡하면 좋아? 순덕아 나 어떡할 거야. 오동장농 깨기장농 주셨어 둘이 보려고. 근데 나 혼자야 어떡하면 좋아? 이거잖아. 일종의 프로포즈야. 엄마는 또 일등 공식 예장을 죽였고. 그렇지. 그럼. 진짜. 맞아 맞아. 근데 여기서 내 어미는 애미는 순덕이 애미를 말하는 거야. 아니 자기 엄마. 니 애미? 진준하기 생 니 애미. 그러네. 순덕이 엄마잖아. 순덕이 엄마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니엠이 옛날에 그 청종장을 목을 묶고 그렇게 뻗어놓는 거잖아. 그럼 그 니엠이가 농개네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저기 얘가 부항을 떨어도 이 정도. 아니 그러니까 얘가 올려줬나 봐. 순덕이를 띄워준 거야. 붕 띄워준 거야. 올려줬네. 내가 니네 엄마가 저기 그 유명한 알아주는 기생인 거 내가 안다. 그리고 저기 애국 부인인 것도 안다. 이게 애국 기생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덕이가 제법 미모가 있는 게야. 저 되대여고 도도혀 나름 까칠하고 근께로 어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띄워주고 지는 지대로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프로포즈. 조금 그렇잖아. 근게 외장 정장 목을 안고 떨어져 죽었잖아. 니네 엄마 그런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너가 그런 족속인 거 알고 있는데. 나 이제 깨끼장농 갖다 놨는데 어쩌할 거야? 나 좀 책임져! 그러게. 나 어떡할 거야? 나 혼자 보고 있다고 이거 깨끼장농. 어떡할 거야? 둘이 보자고 이렇게 가. 귀여워. 나 이 남자 너무 귀여워. 프로포즈네 분명한. 프로포즈야. 아유 참 귀여운 각설이야. 나 이렇게 엎붕치면 그 각설이 귀여울 것 같아. 그죠? 이 정도는 귀엽지. 귀여운 거야. 귀여워. 아이고 풍남치는 각설이 얘기 들으면 그 미똥끝도시 풍남치. 막 영우정 막 걔가 자손이고 막. 판서 다 나오잖아. 예. 네. 우리 집안에. 예. 네. 삼정숙 유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 그래도 얘는 그래도 공부만 좀 했다고 그랬지. 예. 네. 부왕 그렇게 아니야. 순덕이한테 좋게 떠주어. 순덕이를 떠주어. 순덕이를 높게 세워. 얼러야요. 얼러야한 게. 걔가 이쁜가 봐. 이쁘지 당연히. 근계로 기생딸이지. 기생인데 그게 네. 사람인데 위장까지 죽였다. 네. 그렇게 니네 훌륭한 집안이다. 응, 그러지. 내 그런 줄 안게. 내가 너 그걸 알아준게. 너 나한테 시집 와 그거요. 근데 장롱까지 주소가 나왔더만 혼자 본 일이냐. 너무 슬프다. 말을 안 들었어 순둥이가. 아이고.
이 순덕이는 또 끼가 있으면서 잘 노는 명창이라야 순덕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되바래진 달아 빠진 소꼬쟁이 같은 그냥 바랑 뒤집어진 그런 그저 이 순덕이들 말고 지대로 순덕이들은 그렇게 생긴 순덕이는 안 돼야. 우리 순덕이 상당히 정말 지조 있는 순덕이야. 그러고 말고. 안 넘어와 아무리 우리 안 넘어와 큰 개로 그냥 깨끼 장놈 그는 뭐 어떡할 거야 책임져 그렇게 하잖아 주서다 놨는데 어떡할 거야 나 혼자 외롭고 너 책임져 이 말이여 깨끼 장놈 어떡하냐고 이러면서 참 나 자꾸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러는구만 네 자 자, 한 번만 더 하고 다른 것을 쪼쪼가 또 연습을 하고 가야지 허절 그러니까 허절 해갖고 허절하고 그 다섯 박을 끌어줘야 돼 그러니까 절이 다섯 박 반이요 그 허가 반박이고 그래서 여섯 박을 합쳐서 여섯 박을 해주고 뒤에 두 박을 해서 여덟 박이요 이게 저기 뭐야 두 마디만 여덟 박이라 해야지 되니까 시작 허절 시작 시작 허절 시구나 빛났네 품바 품바 잘 온다 이거 신명나지. 신명나지. 오히려 경상도 각설이는 입이 안 붙어요. 아. 네, 맞아. 우리가 전라도 소리만 계속해서 경상도 각설이 안 붙는 거야. 계속 해야 돼. 이거 그러면 경상도 각설 한 번만 더 배워볼까요? 시작. 허절 시구나 시작. 허절 시구나 들어가고 간다. 들어가고 간다. 들어간다 절시구나 들어간다 절시구나 들어간다 얼시구나 들어간다 시작 얼시구나 들어간다 절시구나 나고 신다 절시구나 나고 신다 왠가 춘절이 들어간다 왠가 춘절이 들어간다 오동장농 깨끼장농 헤이 오동장농 깨끼장농 둘이나 보려고 죽었더니 둘이나 보려고 죽었더니 혼자 보니 웬일이냐 혼자 보니 웬일이냐 품바 품바 잘 혼다 봄바 잘 온다 참 재미나갖고 이것이 은근 재미죠 늘 불럽시다 우리 양 수녀님께서 또 벗어라 재미져 재미져갖고 말이 양대가 응, 거기가 소리 오는 거 거기만 다시 해볼까? 얼씨구나 들어간다 시작 얼씨구나 들어간다
시구나 나 절 시구나 나오신다 시작 절 시구나 나오신다 웬 웬가 춘절이 들어간 한방 먹 아니 반방 먹고 웬가 춘절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돼 한 번 더 얼씨구나 들어간다 시작 얼씨구나 들어간다 절씨구나 나오신다 신다 시작 절씨구나 나오신다 웬 웬가 춘절이 들어 반박 먹어야 되니까 웬가 춘절이 들어간다 이렇게 돼 꼭 그렇게 하면 돼 한 번 더 해볼게 어절시구부터 허절시구나 시작 허절시구나 들어간다 절시구나 들어간다 시작 절시구나 들어간다 얼시구나 들어간다 시작 얼시구나 들어간다 절시구나 타고 오신다 절시구나 타고 오신다 웬가 춘절이 들어간다 웬가 춘절이 들어간다 오동장농 빗기장농 시작 오동장농 빗기장농 둘이나 보려고 죽었더니 둘이나 보려고 죽었더니 혼자 보니 웬일이냐 혼자 보니 웬일이냐 품바 품바 잘 혼다 품바 품바 잘 혼다 이렇게 하면 돼요.